패널 토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회자가 지난 1세션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고 각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급하게 요약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 두 페이지만 만들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슬라이드의 타이틀을 제가 한국 경제 리부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아무런 준비 없이 닥쳤을 때는 이제 여기 청년 미래 세대의 기회가 오히려 박탈이 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이 되면서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번째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산업구조 변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연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같은 것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하면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부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굉장히 한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쫓아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된 것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직접적인 원인은 됐지만 사실 그 시점이 바로 일본에서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버블 붕괴가 침체를 3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결국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조 개혁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런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계속 미뤄왔던 구조 개혁을 지금 이미 늦었지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런 개혁 같은 것이 사실상 분배 정책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 세대 간의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혁 정책들은 결국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분배 정책의 측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1세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미 20년, 30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개혁을 그동안 못해왔었는가.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을 머리로만 인지했지 그것을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시간 비일시성의 문제.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도 앞으로 오는 좋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뭔가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수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이 미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늘어나면서는 인구 보너스를 누려왔던 세대들이 나이로 따지면은 40대 이상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수혜자들 그리고 노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표되는 인사이더들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런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 당사자와 소통과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첫 번째 제 옆에 계신 이석호 박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이석호입니다. 저는 따로 그 PPT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양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그 주제 발표 긴 시간 동안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평가보다 어쨌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저희 새로운 정부 취업 1년을 맞아서 오늘의 그 주제별로 발표 내용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향후 관련된 정책 방안 마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중요한 이슈들이 종합적이고 또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인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부분에서 문외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견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향후 그 아까도 그 민세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향후 적극적 인구 정책을 통해서 어떤 출산율 하락 추세가 반전되는 등의 어떤 긍정적 인구 변화 시나리오 하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차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자산운용 환경 또한 갈수록 녹록치 않음으로 인해서 연금개혁에서 시급성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개혁의 가장 큰 목표이자 전제는 재정 안정화일 것입니다. 이미 공적연금 개편이 먼저 경험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개편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안정화 문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세대 간 이해상충이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고 아까 주제 발표에도 있었지만은 특히 아직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미래 세대는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연금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의 또 다른 방향인 목표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금급여의 적정성 확보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의 사각지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연금 모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공사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미가입자나 납입금액이 미미한 계층이 상당하게 존재하는 그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해소와도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연금소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공적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후소득 보장 대비 문제는 가능한 그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연금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우리나라에도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이 만약에 불가피하다면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의 리스트연금제도 등을 참고해서 또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 도입하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리스트연금에 기반한 어떤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는 2015년도에 그 저 연구원에서 저랑 이렇게 몇 분이 그 정책 연구 용역까지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후로도 그 몇 차례 그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리스트연금이라는 것은 독일 정부가 그 기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 축소를 사적연금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도입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인데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등이 그 연방금융감독청이 인증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그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최근 약간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 보조금이 있고 자녀 보조금이 있고 또 추가로 지급되고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또 300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가입자 수가 도입 첫해 2002년의 경우에서 한 340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2022년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한 5배가량 증가한 16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리스트연금은 그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다른 연금보다 훨씬 높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연금 가입률이 훨씬 어떻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평소 하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많이들 아시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오늘도 많이들 저출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고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고려해서 그 현재로서는 아이를 가질 의향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를 가지도록 장려하는 그런 효과적 정책을 마련한 것이 이미 수년간 경험했듯이
그에 대한 원인과 연관되는 이슈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또 더 문제는 실타래에서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들이 가질 의향이 충분히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분이지만 난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지원 대상이라면은 그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합하는 적절한 방안만 마련되면은 그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가 큰 저출산 해소 대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난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인데 난임으로 공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만 한 5만여 명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연간 한 25만 명이 출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신생아 출생 10명 중 1명이 이 난임 부부한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임 부부가 겪는 고통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한국 여성정책원이 21년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부가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난임주를 한 1,0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는 부부가 한 36%, 굉장히 많은 비율이 1,000만 원 이상 또 때로 수천만 원가량 지출했던 부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난임 지원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난임 지원 관련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 지난 3월에 서울시도 그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현행은 난임 지원이 그 각계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제공되는 지원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통합 지원하고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난임에 대한 지원 하나만으로 당장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현재 그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그 대책 마련이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원인과 해결책이 명백한 부분부터 재정 지원의 선택과 집중 전략 또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금융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또 교육 문제, 청년 지원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딴 것보다도 사교육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평소 생각인데요.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이 축소될수록 그 사교육이 확대되고 또 성취도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 기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 지출이 한 26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 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52만 원 정도, 만약에 자녀가 3명이면 한 달에 한 158만 원 정도 지출한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재 현행 제도화에서 그 사교육이 어떤 긍정적 효과, 공교육을 보완한다든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도한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연결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주거 선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거나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어떤 비정상적 형성, 그리고 부동산 가치 양극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청소년의 어떤 정상적인 인성 형성과 신체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자살률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저는 또한 과도한 사교육이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이뿐만 아니라 그 저출산과 노후 대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사교육비 대책이 곧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직고 도박의 문제 중에 하나로 은퇴 이전에 그 사교육이 적절한 지출로 인해서 노후 소득 준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저희 연구원의 이유옥 박사랑 같이 2017년도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주제가 그 국내 가구의 교육 및 주거 관련 비용이 노후 소득 준비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 주요 분석 결과가 뭐냐면은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나 납입의 규모가 작아지고 낮아진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저께 우연히 뭐 TV를 보다가 저녁 때였는데요. EBS에서 하는 교육 격차 스포일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초중고생 대학생,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대상으로
뭐 현장 취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주제는 뭐였냐면 뭐 선의 박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육 격차, 뭐 기회의 공정성, 그다음에 노력과 환경의 상대적 중요성 어느 게 더 큰지, 뭐 직장의 성과급 문제, 정규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당연히도 그 뭐 설문이나 이런 것들 또 갈리는 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 5대 5가 되는 경우도 있고 6대 4 그런 그 선택적 질문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그 특히 그 대학 현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교육 시스템에 물려주고 싶은지 그 질문을 하니까는 예외 없이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노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었던 교육 시스템이 뭐 장단점이 있다고 대답 말을 하면서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기는 이런 그런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자녀를 다른 나라에서 교육하는 자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사교육이 비롯한 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인 좀 어떤 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본문에서 그 민세진 교수님께서 그 자산 축적을 위한 금융 상품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생 시부터 목돈 마련에 대한 금융성 개발 필요성이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갖고 새로이 마련돼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그 청년 도약 계좌가 이러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상품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에 그 지금 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 금융지원 사례 거의 우리나라에 전무했던 것 같은데 영국의 사례를 그 약간 참조를 해서 영국에서는 그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 장래 교육 자금 등의 마련과 금융 교육의 기회 제공한 차원에서 Child Trust Fund라는 것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그 뭐 그런 목돈 마련, 또 저축 유인 제고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그 나온 얘기 중에서 아까 끝에 김현욱 교수님이 잠깐 이제 팬데믹 코로나 위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팬데믹이 우리한테는 너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팬데믹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금융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팬데믹 관련된 특히 취약계층 관련된 지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팬데믹 시대에 그 누가 뭐래도 가장 최대 피해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 제한의 지속 때문에서 적잖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껏 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식은 또 직접적인 그 재정 지원에 의존해 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음과 동시에 또 한계점 또한 노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팬데믹이 앞으로 장기화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떤 단발성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고요. 또한 그 더 큰 문제는 그 많이 경우를 겪어봤지만은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떤 집행의 신속성이 중요한데 보상 기준이나 보상 대상, 보상 금액 등을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와 논란 때문에 상당한 시간에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떤 그 지속성이라든지 신속성 면에서는 또 한계를 노출하지 않으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에 그 팬데믹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 손실이 또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 중 하나로 어떤 위험 보장이나 손실 보상의 대표적 금융 영역인 보험의 핵심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민간 보험사가 뭐 손실이 워낙 이게 막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성 보험 상품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마디로 정부와 민간 보험사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사실 실제로 이런 방안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 인수 능력을 초과하는 보험사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표적으로 대재해 채권 발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노욱 박사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재정 분야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제 재정 공약들 이제 그 실현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저희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이미 일부에서 좀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 여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이 정부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뭐 딴 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부는 날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조크도 이제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일반 국민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대응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이제 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점점 이제 고착화되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하는 일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그 추세인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재정이 이제 이런 형태의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닌 이제 사실은 글로벌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이미 좀 진도가 빨리 나갔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상당히 개혁을 해서 유지 가능한 형태로 바꾼 나라들이 일부 있고 그게 뭐 대표적으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라든지 북구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무조건 복지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나 또 이 사회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재정 분야의 공약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한계는 뭐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뭐 재정은 크게는 세 가지, 그러니까 시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오케이다. 당장은 뭐 우리 숫자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기적으로는 아 이게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사회 보장성 이제 보험 이슈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의무 지출이 이제 일반 재정에도 이제 인베드 되면서 이제 체화되면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제 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특별히 사실 최근에 한 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는 아 중기적으로도 이제는 아 이게 재정 적자가 이제는 그냥 누적되네. 이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제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중기적으로 새롭게 사실 부각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있었던 문제,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도 그렇고 사회보장성 기금도 그렇고 이제 지속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나가고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 특히 사회보장 재원 쪽은 추계를 할 때마다 이제 시계가 당겨지는 우리 앞에 하셨던 전병목 박사님이 위원장 하셨던 추계위원회에서도 발표했던 그게 저번 추계보다 이제 그 적립금 고갈 시기는 2년 당겨지고 수지 적자는 1년 당겨지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이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계속 추계가 되는 이런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코로나 이유도 있긴 있지만 재정 운영 기조 자체가 이제는 뭐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그전에는 보시면 그래도 뭐 좀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은 이제 과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또 재정 적자를 관리 재정 수지를 보시면은 이제 뭐 관리 재정 수지뿐만 아니고 이제 그동안 적립금이 쌓여 있는 사회 보장 선거 쪽 기금 일부를 포함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이 이제 이 재정 구조의 경직화, 이제 의무 지출성 경비가 이제 이미 작년에 50%가 넘었거든요. 비중이 넘고 이제 2070년 되면 이제 72%가 될 텐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거의 한 7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량 지출이 그 중에서도 국방비가 사실 반이 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새로운 정책 수요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엄청 비중이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뭐 거의 유사한 구조로 이미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이제 그 국가재정 운용 계획도 사실 이미 56.6%가 이미 의무성 지출이다. 그래서 자격 조건만 되면 정부는 지출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재정 구조의 경직화와 관계된 이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숫자들이 나빠, 그러니까 재정 이게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제는 상실되었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이제 행정부가 이 소위 말하는 총량적인 이제 재정 규율을 인포스했다면 이제는 아시는 대로 거의 그게 이제 아주 약화되어서
합의 기조 자체가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이슈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지금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더더욱 큰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중기 재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재정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시면 이제 재정 수지 적자 수준을 관리 재정 수지 -2% 중반대에 유지하는 게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중기적인 현 정부 내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바는 아 이게 재정 구조 자체가 이미 이제 경직화되어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총량적인 이제 우리 숫자도 이제 의미가 있긴 중요하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일하는 방식, 정부가 기능이 커지고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정부가 그 일들 할 수 있는 정부인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흔히 말하면 뭐 3.5 정부 개혁에서 3.5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유럽의 중심의 그 복지 국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속이 불가능해서 위기가 왔고, 특별히 90년대 그 어라운드해서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아주 잘된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덴마크도 그렇고 북부 유럽 중심으로는 이제 사회 보장 제도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연금도 바꾸고 다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개혁한 이제 이 사회 보장 시스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건강보험 쪽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아시는 대로 이미 뭐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추정치가 한번 발표가 되었는데 그 미래 위험들, 새로 부각한 위험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GDP의 뭐 한 1% 내지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한 국방비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매년 2 내지 GDP의 3%를 지출을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한번 개혁은 했지만 유럽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더더욱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3.5 혁명도 아직 안 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국가가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정부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더 많아지고 또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 그게 위기로 바로 치닫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국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이제 비효율성과 비효율성의 결합이다. 결정체가 복지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 자체가 이제 뭐 원래부터 비효율적인 조직이고. 그게 뭐 문헌들을 보면 정부가 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느냐 한 24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시니컬하게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뭐 새롭게 뭘 혁신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낯선 사람이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믿자받자 본전인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공공 부분의 단적인 얘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면 앞에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이슈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확대하는 기능들이 특히 또 현 정부도 그 복지 쪽에 초점이 사실은 사회 서비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서비스 쪽의 혁신이 사실은 아주 힘든 과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더더욱 이제 재정적인 소요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이제 이 악순환이 벌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정부 재정 지출에 의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넘어가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시니컬하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한 부분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뭐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더 시니컬하게 할 수 없는데 하는 척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적지 않게 공공 부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은 사실 앞에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인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제 중요합니다. 한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슈가 팔리시 메이킹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데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같지만 앞에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건 사실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뭐 민감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윤석열 정부 1년이니까 이제 국방 분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방 분야면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이제 병사들 월급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우리가 국방의 우선순위가 그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지금 드러난 현상이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우리 미사일이 골프장 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이유가 상당한 부분은 제가 볼 땐 재정적인 부분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 국방 재정은 한 1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그러니까 운영 유지 보수하는 이쪽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신규 무기 구입이나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 꽉 찬 거죠. 꽉 찼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은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을 늘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작동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먼저 아주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재원 배분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면은 아주 눈앞에 급한 일에 대응하다 보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 편성에서 저희들 볼 때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의 이제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제개발 초기 옛날을 생각하면은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가는 길이 분명하고 뭐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뭐 병원을 짓고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케이스와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리소스를 모빌라이제이션해서 빨리 가는 진도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앞에 일부에서 우리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이 들어보시면은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답을 찾기 힘든 이제 컴플렉스 이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우리가 정보가 생산이 되고 그 피드백이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선하고 바꾸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작동이 소위 말하는 경영이죠. 민간기업에서는 경영을 하는 건데 정부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보면 대부분 단선적인 구조. 그래서 위에서 결정을 하면 현장으로 가고 전달하고 집행하고 끝나는 그리고 실제로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조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앞에 제기했던 그런 난제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사실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소위 말 매니지먼트 개혁이 있고 또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서 이제 또 혁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정부 매니지먼트 개혁도 엄청난 큰 어젠다이긴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이게 정부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중기적인 시계 이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걸맞은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민간 우리가 사실 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을 많이 활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민간의 전문성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이 훨씬 이제 오픈되어야 된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이제 숙제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고 일하는 관행에 따라서 그걸 계속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까지 했던 아무리 인텐션이 좋아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내세운 재정 분야 정책이 뭐 조세 쪽은 저희가 빼고 조세 쪽도 있긴 있는데 빼고 보시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준칙 기반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1번 과제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적자 누적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 그래서 의무 경직성 지출로 타겟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 지출 구조정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 사회보험 개혁은 연금 우리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정 사업 관리한 체계도 문제 해결형으로 가겠다. 그냥 돈 쓰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본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겠다. 이게 크게 어젠다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게 구체적인 이제 어젠다로 설정된 것이 이제 이렇게 국정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정 준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국회에는 제출이 되었고 이제 기재 소위에서 1차 심의는 하고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뭐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인 패키지 딜로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뭐 사회적 뭐 경제 지원법입니까? 그거 안 해 주면은 이거 통과 안 시켜 주겠다 하는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홀드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젠다 이거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다른 거하고 계속 이제 정치적인 바게닝이 들어가면서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제 60% 부채 한도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 한도 3% 그리고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2%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제 딱 그게 다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게 크게 말하면 헤드라인 준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로 이게 작동 우리가 재정 개혁을 혁신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기적인 재정 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용 준칙과 훨씬 디테일한 이제 하부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리고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꼭 독립적인 재정 기구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테크노크래틱하게 정부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과 정보 공개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평가 이 의견을 독립적으로 낼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그게 다 되어 그러니까 중요한 어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요한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한계는 이제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 준칙 법안만 사실은 통과되면 우리 재정 당국이 잘할 수 있다 믿어 달라 사실 이렇게 그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재정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하고 하는 독립적인 주체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공론은 안 되고 반면에 외부 전문가들은 계속 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멘텀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기 재정 계획에 연동시키는 부분도 일단은 이제 재정 당국이 이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아이디얼한 형태의 이제 예산 그 재정 운용 과정인데 네덜란드 사례인데 빨리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전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재정에 있어서 이게 뭐 기획재정부의 뭐 나라냐 내지는 이제 곡간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폄훼하는 발언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던 것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가 이제 다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정 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재정 총량에 대한 부분 진단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진단과 평가는 테크노크리틱하게 독립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정치 당연히 이건 다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이미 재정에 그 정부가 들어올 때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이미 이제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제 정부의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 6가지 디멘션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나라 소수의 나라인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행정부의 이제 경제 재정의 비중이 큰 이제 부처들의 중앙은행 장도 들어오고 해서 그 다음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무서운 거죠. 이게 어떻게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어떻게 행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보다 의원 저쪽에 훨씬 권한이 큰데 이제 그게 있어서 그걸 내면 그것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립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긴 연립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이 안들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다음 재정 이제 운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기 계획을 세우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상당히 이제 존중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에 근거한 이제 행정부의 권한으로 이걸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준칙 기반의 공개된 이제 훨씬 오픈된 재정 운용 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게 아주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빨리 그다음에 이제 지출 효율화도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출 효율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데 이제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특히 의무성 법적인 근거를 가진 의무 지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바꾸기 힘든 정치적으로 그런 경직성 지출들은 거의 아웃 그러니까 논외였습니다. 논외이고 그냥 재량 지출 항상 뭐 경상비 얼마 절감, 재량 지출 10% 삭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임팩트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쪽을 타겟팅 하겠다라고 현 정부에서 이제 어나운스 이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긴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용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뭐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를 보면은 재정 이 지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를 보시면은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그 내공인데 이걸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 이슈는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게 단순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중심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정부 사이드에서 이걸 제대로 매니지할 수 있는 위험 분담을 민간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인센티브와 역량이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대책이 없이 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디지털 정부 이건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방 재정 관련해서 이제 아마 가장 지금 현재 이때까지 뭐 재정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방에 가는 돈하고 교육 지방 교육청에 가는 돈은 다 비율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세에 얼마 딱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령 인구가 주니까 이제 지방 교육청에 가는 돈이 남는 거죠. 남아서 아마 학령 부모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상한 거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뭐 바우처도 받아오고 이제 그게 다 돈이 남아서 그런 건데 이걸 바꾸려고 이제 하는 건데 처음 이제 사실 시도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미완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교육 특별 회계를 평생 고등 교육 특별 회계를 만드는 그래서 한 그 교육 그쪽에서 한 1.5조 정도이죠. 1.15조 정도 빼내는 그 정도의 이제 거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재정 구조를 생각할 때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정치적인 저항이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 관리 체계에서 이제 뭐 좀 재정 사업 관리 잘 해보겠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 내의 그 구조 뭐 1, 2년 단위의 순환 보직하고 중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이 정부에서 일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효성이 상당히 확보하기 힘든 그런 여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박정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저성장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체 국정과제를 꿰뚫고 있는 부분이 저성장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뭐 연금 문제도 나오고 뭐 재정 문제도 나오고 다 일자리 문제도 나오고 저출산도 아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는 전현배 교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과 이제 좋은 일자리 위해서 서비스업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쪽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기업 분포 측면에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한 국가가 발전할 때는 저성장,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게 비중이 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본 축적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간다든지 제조업 내에서도 첨단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저성 생산성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통 발전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것이 91년까지 제조업이 37%까지 올라가면서 산업화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줄어서 제조업이 한 3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0년 이후로는 제조업 내에서 산업이 구성이 바뀌면서 고생산성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2010년 이후로는 안 보입니다. 2010년 이후로는 산업 간 구조 이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산업 이행 트랜지션으로 인한 이 이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 전현배 교수님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더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졸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림의 디테일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한국의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통 10대 강국이라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저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OECD 내에서 규모 측면에서 우리가 한 8위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중하위권입니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22, 38개 나라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생산성으로 하면은 24위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 자료로 보면은 시간당 임금을 했을 때 이 맨 오른쪽에 그 바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뭐 독일, 영국 이런 데랑 비교해봤는데 시간당 생산성을 따지면 GDP 기준으로 하면은 4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상당히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긴 했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내에서 구성 변화가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 올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제 다른 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나라냐 중소기업의 나라냐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그렇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나라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주 소수의 큰 대기업이 있고요. 굉장히 작은 아주 영세한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8개국을 비교해봤는데 OECD에서 까만 그래프가 소기업에 차지하는 소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위쪽이 제조업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서비스 주요 서비스업을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작은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종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주얼 20인 미만의 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5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근데 더 문제는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2011년하고 2018년을 비교 19년인가 비교해봤더니 그 비중이 얼만큼 변했느냐 각 국가별로 해봤더니 저기 이렇게 화살표돼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왼쪽에 오른쪽 왼쪽에 위쪽이 소기업 고용 비중의 변화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기업 고용 비중이 줄고 있고요. 아래쪽에 대기업 고용 비중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제조업에서.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서비스업인데 조금 개선은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소기업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인 의미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기업들이 있고 처방도 뭐가 문제냐 저한테 묻는데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마이크로 기업에 따라서도 있고요. 소기업 굉장히 처방이 다른데 일단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 격차는 여러분들 이건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가 이중 구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미국을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50인 이상을 100으로 놓고요. 맨 왼쪽이 10인에서 49인이고 그 다음에 규모별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 미국도 다 격차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에 따라서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있는 이게 이제 제조업입니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제 격차가 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생산성은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금은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여러 추측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왜 격차가 크냐 여기 그 보시면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에 비해서 1.4배가 커요. 평균적인 규모가 250인 이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미국에 비해서 50%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제 저걸 중소기업 대 대기업으로 비교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해요. 다른 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대기업과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걸 더 넓혀가지고 이제 OECD로 OECD 국가를 비교해봤는데 우리나라 역시 격차가 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기업 그러니까 까만색이 소기업이고 이제 하얀 게 이제 중기업인데 대기업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유는 규모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큰 기업 간 격차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격차는 추이를 보면은 확대 추이에 있다. 이제 모든 게 다 지금 나쁜 시그널로 이제 보이는데 보시면 이 상대적 임금 그러니까 500인 이상이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룹을 보면은 그 격차가 2010년까지 계속 상승 격차가 벌어지다 그다음에 이제 격차가 약간 유지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 트렌드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010년까지는 격차 확 벌어지다가 그다음엔 격차가 좀 유지되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격차는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네 가지 사실을 보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임금 격차, 그러니까 그 임금 자료 조사 자료를 가지고 지니 계수를 구해 보면은 똑같은 게 보여요. 임금 지니 계수가 2010년까지 올라가다 그러면 약간 둔화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게 대중소기업 간 그 격차가 발생한 거하고 거의 일치하고 그 지니 계수를 또 분해해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기업 규모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각 규모 체급별로 그러니까 소기업은 뭐 유럽의 소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기업은 유럽의 중기업,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생산성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환율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게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 다른 OECD 국가보다는 경쟁이 높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굉장히 월등히 좋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체급별로는 잘하는데. 구성 측면에선 소기업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상쇄가 되는 거죠. 평균적인 경쟁력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제조업 경쟁력은 좋다고 볼 수 없다. 서비스업은 체급별로 봤을 때 평균 수준이다. OECD. 하지만 역시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구성면에선 소기업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다 고요. 좀 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이렇게 짧게 주어질 것 같아서 이제 추려서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영세한 기업 분포가 문제다. 이게 저생산성 구조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 격차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두 개가 사실은 저성장과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쳐요. 일부에서 아마 이 교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기업 분포 자체가 성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줘요. 아까 임금 격차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소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많이 사회 갈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봤자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사회 갈등 계속 일어날 거고요. 저렇게 영세한 기업 분포 계속 유지되면은 어려울 것이다.
계속 뭐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이 규모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규모화가 안 된다면 작은 기업이라도 강한 혁신이 강한 기업을 우리는 키우면 뭐가 되냐면 저생산성 소기업에서 고생산성 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이행 구성의 변화로 거기서 이제 성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역량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역량이 강해져서 역량 강화 효과로 생산성 재고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도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함의로는 이게 제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얘기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중소기업 정책이 뭐 많은 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 과제 중에 아마 기업 성장에 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뜸을 들이고 아직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영세 분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지향형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규모에 따른 불이익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기업 이런 거 중소기업 이거는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세제와 금융지원과 뭐 노조 문제 정책의 뭐 불확실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혁신 수용 사회를 위한 성장과 분배 개선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혁신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과 이런 뭐 이해관계자들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아마 유럽 국가들도 당연히 했을 텐데 근데 왜 유럽 국가들이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혁신 수용 사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갈림길에 있다. 이 혁신 수용 사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오면서 책을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깨지지 않는 유리를 이제 개발해서 왔더니 로마 황제가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황금을 흙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혁신수요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입과 뭔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는 벗어나서 이해자 간의 갈등 조정이나 수요자 마인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교수님 발표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서 한 번 더 들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박철성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토론을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정책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발표 오늘 발표하신 이 경제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쭉 보면서 아니 사실 쭉 이제 미리 자료를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사회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또 하실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연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게 어떤 좀 백과사전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이슈들을 쭉 모아가지고 상당히 좀 그 직관적으로 아주 그 정리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당히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이제 보면서 조금 느낀 점은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알겠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지는 좀 상당히 좀 그 발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슈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발표 때도 말씀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이슈들을 얘기하고 이런 방향을 얘기했던 게 벌써 한 10년, 20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세월 동안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실현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수명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역대 정부에서 사실 이런 이슈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의지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이게 사실 실제 실행 과정 자체가 이게 되게 좀 그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가 어려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구조가 되게 공고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노동시장 개혁 정책 이슈들을 이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정치, 경제, 특히 이제 노동 같은 이제 법적 어떤 그런 그 노사관계의 시스템이라는 게 개혁을 못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액티블리 저해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제도가 개혁에 중립적인 게 아니라 일단 개혁을 못하게 막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좀 그 정말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거의 그 물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하는 정도의 그런 어려운 그런 수영장 수영하는 게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그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책의 그 평가 기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QOS를 말씀하셔서 상당히 좀 재미 좀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하고 오퍼튜니티하고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전공이 노동경제학이라서 이제 이 노동이라든가 노사관계 이슈 같은 것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첫째는 이 QOS라는 기준이 이제 발표하실 때는 되게 일반적인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집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QOS니까 누구에게는 Q고 누구에게는 O이고 누구에게는 S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QOS가 다 되는 그런 정책은 다 했겠죠 이미. 이제 이런 그런 정책은 이미 없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QOS라는 세 가지 자체가 사실은 되게 셋이 이렇게 보완적인 게 아니라 사실 상호 충돌적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실제로 한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제 그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근로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뭐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현재 근로자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낮아질 수 있는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QOS 각각의 또 가중치를 둘 것인가 그 다음에 그 QOS가 또 영향을 주는 집단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게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올라가고 어떤 집단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떨어지는 일이라면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그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또 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좀 그 좀 더 좀 그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QOS 외에는 다른 기준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정책들이 얼마나 시급한가,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뭐 중장기 과제인가라는 거, 혹은 뭐 이런 개혁이라는 게 근본적인 개혁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그 지역적으로라도 어떤 일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인가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향받는 집단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넓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면 소수 그룹에게 영향을 주는 거냐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비용 문제, 특히 정치적 비용이 되게 큰 이슈가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에 들어가면 이게 대중의 지지도인데 결국은 정치적 비용이라는 건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비용이 낮은 거고 대중의 지지를 적게 받으면 비용이 높은 건데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 비용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얼마나 큰 비용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스트래티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트래티지를 짤 때 저는 그런 정책의 여러 성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1년간의 그 개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1년이 지났고 이제 아직 뭐 본격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좀 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이제 운신의 폭이 짧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가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낮은 개혁을 좀 시도를 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근로시간 그 연장 근로시간 개혁 얘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동 개혁 프로그램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엄청 사실은 지엽적인 개혁이잖아요.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나름 그건 되게 코스트가 낮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저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시작한 그런 개혁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마저도 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걸 보면은 이제 개혁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혁을 성공하는 경험을 좀 쌓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나 이런 거 하면서 보면 이슈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 개혁 성공의 경험이 사실 많지 않았고 실패의 경험은 되게 많았는데 성공의 경험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무기력한 그런 게 있어요. 기저에 약간 무기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그러한 그 의구심과 이런 것들로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큰 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걸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개혁은 아니더라도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건 뭐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렵다 할 정도라도 저는 조그만 거라도 좀 개혁의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구를 좀 하실 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막상 그 실제 개혁 프로그램을 보면 제도나 법적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노동 시간 개혁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걸려 있는 각종 그 노동 법적 이슈와 거기에 걸려 있는 어떤 그런 판례 이슈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 노동 시간 그거 합시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엄청 그 길고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좀 그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측면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경험에 관한 그런 그 연구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 방향이라는 게 사실 다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것도 있지만 또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그 정책으로 그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시도들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는가를 부분도 조금 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은 좀 더 나은 그런 그 연구를 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맞부딪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이제 네 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고 좀 앞서 토론하신 분들이 미처 다 말씀 못하신 시간 때문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진단에 대해서는 성수 경제학이 다음에 What's Next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뭐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성수 경제학이가 그 전에 고성장이나 글로벌화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완인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What's Next 질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최대 아마 그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많은 혜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경제에 살고 있는지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민낯을 보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미룰 수 있으면 미뤘기를 바랬던 것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실히 가졌던 것, 그리고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건실한지를 우리가 이제 속일 수 없게 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이제 성숙하기에서 지속 과제로서 지적하셨던 불균형의 어떤 발전이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왓츠 넥스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지난 과제를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인식을 저도 했고요. 다만 이제 성숙 경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성숙 사회로 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미 노화가 닥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다급하지만 이제 저성장 고령 사회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나 혁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고갈된 상태에서 뭔가 큰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정책 환경이 좋아야지만 집행이나 그 정부의 역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원뿐만 아니라 정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서 고성장 글로벌화를 시작하고 성숙 경제기까지를 시도할 때하고는 더 큰 정부가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자율도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 전환 확실히 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치에 익숙하고 포퓰리즘을 싫어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을 저희가 도달하게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관치가 아니고 포퓰리즘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박노파 선생님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관치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닌 정말 바른 정부가 무엇을 민간과 조율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고민이 없이 경제학에 던질 수 있는 모든 해답에 집행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기능과 역할, 시간의 범위 경계, 그러니까 민간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정책 금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이라는 게 기존의 책임성 효율성 정부로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좀 경험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성공에 대한 신화와 향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재차가 개혁을 싫어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성공의 이 확신과 이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은 그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 기득권에 여전히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일 오브 리턴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타협이라는 것이 보통 큰 개혁에는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대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실종이 되어 있고 누가 빨리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기득권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런 오픈런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모든 부문에서의 변화에서의 어떤 집행에서의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정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이 정치 기반,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정치력이 정부가 없이는 이 모든 갈등과 제도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가 없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인내심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서도 속도감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스마트한 그런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퓰리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제가 이거를 네. 포퓰리즘 접근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였고 그 접근이 왜 대두되고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법의 문제였는지 속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느냐, 포퓰리즘이 다시 나오지 않는 혹은 이번 정부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 여기 토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포퓰리즘이 시작된 그 토양의 어떤 문제들을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닌 정책을 정말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접근 방법을 전환할 때 있어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 전환 비용을 최소화해서 속도와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포퓰리즘의 유혹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진단, 그리고 진짜 포퓰리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토양에 있는 그것들은 아직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조금 더 판별해서 가져갈 거는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포퓰리즘 자체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과역 3대 원칙은 저는 이것이 병행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고요. 삶의 질이라는 거는 아주 종합적인 우리의 목표인 반면 우리의 방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취의 기회라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 조건을 넣은 것이라서 사실은 두 가지 제약 조건에 하나의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목표를 둔 그런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병행적으로 보지 않고 이 상호관계, 그러니까 방법과 자원을 제한하면서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Qo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랑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여성 문제랑 그다음에 건강보험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노동공급 감소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은 투입은 확실하게 했고 어느 정도의 산출이 있었고 제도 변화도 있었지만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나 보육체계, 주거 양육비 지원, 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결국은 출산율이라는 최상 성과, 물론 삶의 질로 사차를 지나가면서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출생수나 출산율이 이제 늘어나지 못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출산을 경험했던 워킹맘으로서 인구 감소를 더 빨리 기정사실화하고서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썼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부모 자녀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현재 성인으로서의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노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미래 전망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세대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가정과 출산 결혼의 경험, 그 다음에 현재 제약 조건, 미래에 대한 호라이즌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주거, 일가리, 주거, 미래 불확실성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 노동, 연금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성을 더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서 개인연금으로 간다, 노동 개혁을 해서 유연하게 한다, 교육 개혁을 해서 뭔가 변화를 하고 스킬셋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불안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개혁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저출산의 결과들을 해결하는 것을 소통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 세대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 된 거를 조금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굉장히 인구 구조는 안정이 될 것이고 인구가 좀 감소된 그런 인구 보너스가 없는 사회가 될 건데 그 균형 인구 구조에 맞는 경제사회 설계에 전력 투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공급 파트는 노동 공급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거나 근로생애를 늘리는 거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생산 늘리거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 노동 공급의 총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생산성 파트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경제활동 인구 근로생애 파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 공급의 감소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게 경제활동 인구는 자연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보완이 되지 않고 근로시간 감소는 감소가 되는 것이 삶의 질과 맞고 그것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같이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노동 공급이 전체가 줄어들긴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의 수요가 더 초과이고 어느 분야 노동 공급이 초과인 그런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 노동 공급의 감소 충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문 간의 세대 간의 격차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이중구조들이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굉장히 낮은 어떤 그
구조에서 저희가 임금 보너스의 혜택을 누린 경제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높은 임금에 적은 시간을 일하는 굉장히 적은 노동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소 파트는 사실 자본이나 기술 투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이나 그 스킬 잡 매칭을 늘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생산성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뭐 적극적 노동 정책으로 돼야 되는데 직업 능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취약한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업급여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하고 그렇던 변화나 모빌리티와 함께 물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이동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고용보험은 굉장히 낮은 고용보험률에서도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 안정이나 지속 가능성이 다른 4대 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수반되는 충격을 가장 강력하게 그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정부가 제공하면서 노동 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방어하면서 노동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직업 능력 개발 파트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인구 활동은 이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이제 결국은 지금 이민하고 여성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관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과 유자형 관계인 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유로는 아직 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유 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올라가게 할 건지를 생각하려면 저희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출생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오래 일찍 시작해서 오래 일하는 것을 같이 요구하는 지금 구조입니다. 노동 구조가.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일하는 여성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첫자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지원들이 저도 아이가 둘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첫자에서의 경험이 둘째아로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치명적인데 모든 지원이 둘째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때부터 좋은 경험을 해야 둘째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이 안 되는데 지원을 둘째부터 하는 거는 굉장히 정책의 그 효율성 그 결과 성과를 굉장히 깎아먹을 수 있는 구조여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일하는 보편적인 양육수당이 아닌 일하는 여성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 첫째부터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소득보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의 경향을 보면 정규직 상용일수록 급여가 높고 대기업 정규직 상용이 소위 좋은 일자리고 경력 단절이 되지 말아야 될 일자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소득은 높고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 총 평균 출산화 수가 굉장히 출생아 수가 적은 부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공공보험 5인 미만 같이 이렇게 취약하고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산화 수가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 정규직 경력 단절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경력 단절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재진입을 할 수 있고 경력 단절에서 오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최소화되는 노동시장으로 가서 유연하게 시간을 쓸 수 있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도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오래 머물면서도 경력 단절의 그 비용을 줄이면서 출생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이해 경력 단절은 개인의 자유의 선택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것이 경력 단절을 하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시간적인 경력 개발 경력 자유에 좀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하고 돌봄 체계 강화를 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어떤 복지 그러니까 돌봄 뭐 일자리 노인 보육까지 다 서비스 중심이기는 한데 이 서비스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의료, 복지가 굉장히 저임금, 저생산성이고 중고령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힘들지만 생산성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고도화나 디지털화라는 단어로 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고려가 좀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근로생의 연장은 이른 입직은 좋지만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는 거의 다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졸도 거의 70%이고 N수까지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가 없이 임금인의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걸 보면 제가 지식기술에 굉장히 집중적인 사회이고 실제로 노동 수요도 굉장히 고기술, 예, 지식 지박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른 입직이라 하는 것은 교육을 당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 교육을 어떻게 당길 것이냐. 교육체계 전체를 설계를 해야 돼요. 교육 내용 자체를 다 바꿔서 교육이 짧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인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교육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연령을 조절하거나 더 빨리 취업을 하라는 격려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늦은 퇴직은 사실 정년제도는 연금급제와 결합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든 폐지하든 이것을 연금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성과 중심 보상 체계와 병행이 되어지만 오래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정년 그러니까 명예퇴직 같은 것은 연금급제와 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공식적인 정년보다 훨씬 오래 일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에 아까 민세진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료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그 해당 그래프에서 비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연금이나 노후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고용시장에서 노동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인력이 저임금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대거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요. 과연 그 일자리가 그러면 청년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냐 라는 측면에서는 또 답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정년 연장을 이야기할 때 청년 고용을 대체하거나 일자리 잠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저희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년 연장에 있어서는 조금 노동시장적인 고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강보험 요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실 Q와 O의 굉장히 핵심적인데 S의 문제, S에서는 굉장히 문제죠. 김윤희 박사 교수에 의하면 사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법정 상한이 8%고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7.26% 되니까 뭐 이번 정부 안에 이제 저거를 국회에서 논의할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 같고요. 국고전 27년까지 늘린 거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건강보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사회보험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발을 뺄 것이냐 아니면 복지를 생각하고 더 과감히 투자할 것인가 방향성 메시지를 좀 분명히 가져가야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의 논의도 좀 속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높은 민감도 때문에 제도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비급여 뭐 누적된 과제들은 뭐 한 페이지에서 담을 수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변화의 시도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간호법 사례도 보시다시피 이해관계자의 민감도가 굉장히 크고 전 국민에게 이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런 부분적인 지엽적인 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건강보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발전 개혁이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 계약 청사진을 가지고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사실 필요하고요.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지출 관리에 집중하는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 기금을 국회로 기금화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국정과제에서는 사실 보건의료 발전 계획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발견을 해서요.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파트는 지나가고 사회경제 불균형,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분배 이 세 단어를 저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봤던 지표 중에 그 박정수 교수님께서 분배 지표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성숙경제, 성숙사회 QOS를 위해서는 분배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QS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배의 임팩트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은 평화로운 성숙사회라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기존에 있어도 불균형 때문에 사회적 자본, 신뢰, 연대, 대타협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른 기술적인 그런 정책
접근에 더불어서 이번 정부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끝날 때 되면 우울해지고 뭔가 비관적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뭔가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요즘 학생들이 제가 35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잠재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다음 세대들한테 뭔가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뭔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세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